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와 배척을 당하며 천대받던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종교 예식과 인종, 성별을 비롯한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 따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닿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기에 성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군중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신체적 접촉, 장소나 거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종교적으로 부정하여지고 병에 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백부장의 요청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여받아 군사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한 왕의 권위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어떤 사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은연중에 증거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일들을 개의치 않고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종교적 예식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혹은 혈통적, 민족적 그런 이유로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소외된 사람까지 주목하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관습과 문화를 초월해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관습과 문화, 체면과 명예,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습과 문화를 초월하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들도 서슴지 않고 고쳐주시며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고 벌거벗임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며 부정한 자를 넘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고 성 밖으로 추방을 당하셨으며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쫓겨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벽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습과 문화와 체면과 명예,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죄조차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며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진실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주위에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